가시밭에 백합화 김청길 시인 죄인과 의인 죄인이라서 차라리 즐겁다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 다행이다 나는 티도 없는데 너는 들뽀나 있다고 돌을 던지는 의인인 줄 아는 죄인이기 되기보다 차라리 그 던진 돌을 맞는 죄인이 되겠다. 더러운 것과 부족한 것을 아는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훨씬 좋다. 하나님의 계산서,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 순종하면, 그러려고 애쓰기만 하면, 이런 품삯을 주시는데, 얼마나 후하신지 배고픈 사람 떡 주시고 가난한 사람 부요 주시고 절망한 사람 소망 주시고 아픈 사람 건강 주시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바로 그것을 주시는데 여기에 진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어디 이뿐인가 온통 돕는 자와 돕는 손길을 산울로 둘러주신다. 나를 잊어주세요. 누군가 나를 애타게 찾는다. 옛사람, 난 그를 떠났지만 그는 나를 잊지 못한다. 결코 포기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끈질기게 나를 추적해 온다. 가끔 그에게 다시 미혹되고 싶은 미련과 뒤돌아가고 싶은 어리석음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들키고 싶지도, 그를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다. 도대체 옛사람이 나를 언제 포기하려는지. 백조. 결국 나는 버려진 자 아닌 선택받은 자였다. 저주받은 자 아닌 축복받은 자였다. 끝이 안 보이는 고난의 터널이 영성훈련 코스이며 상처의 아픔으로 밤낮 울부짖음이 주님께 능력과 은사 받기 위한 수고였다. 이제 나는 미운 오리가 아닌 백조, 눈부신 날개를 휘날리며 비상한다. 부부싸움, 상처, 한 몸이 둘로 나뉘었으니 상대방을 찢으면 찢을수록 내가 더 고통스럽고 그 상처가 크면 클수록 나는 더 아프다. 내가 뽑는 독으로 내가 먼저 죽는다. 어찌 그리도 빨리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지 완벽한 두 패자만 남은 싸움. 승자는 애당초 처음부터 없었던 싸움. 싸움이 끝났는데도 끝이 아닌 채로 죽음에 가까운 상해를 입은 두 마리 짐승이 그렇게 후유증을 앓고 있다. 누가 먼저 상대방의 상처를 핥아줄 것인가? 오늘의 특종, 하기 싫은 거 하라 하시고 하고 싶은 거 말라 하시니 말은 쉬운데 행함은 정말 어렵다. 주님께서 때로는 나를 너무 괴롭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다 우연히 원수를 억지로 축복했더니 어느 날 눈덩이처럼 커진 축복이 수치인 불명이 되어 내게로 되돌아왔다. 주님께 뭘 달라고 떼쓰지 말라.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말라는 거 말면 복은 저절로 온다. 하나님의 자녀만 아는 오늘의
하시옵니다.